우리 여기만 뭐 잘 살면 나는 아무 걱정 아니야. 여기 잘 산다 소리 들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한없어. 아, 엄마 기억 속에 내가 정말 좋은 거를 남기고 엄마가 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지금도 가사 그래서 지금 보면 엄마 돈을 잘 벌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죠. 마지막 한 인사에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그대에게 진짜 제 희망이 있다면 제가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엄마랑 저랑 같이 또 이게 뭐 그냥 막 알콩달콩은 아니어도 좀 티격태격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엄마 나오니까 응? 나오니까 좋지. 응. 이 공기 바람이 이거 좋은 거야. 아, 여기 봐봐 엄마 맞다. 여기 감도 여기 널렸어 감. 이제 좀씩 익을 거야 감. 엄마 소풍 온 거야 소풍.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고기. 아우 맛있다. 맛있다는 아니지 엄마 맛있겠다지 여기 맛있다야 벌써. 이거 잡채하고 이거 올케 언니가 이거 우리 막내 올케 언니가 이거 해준 거고 이거 전하고. 누가 하였어? 엄마 이거 감자전이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가 했냐? 예. 어때 엄마? 맛있어? 내가 오늘 환갑이가 보다. 환갑? 응. 환갑이야? 응 환갑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럼 내가 내내 몰라 봐보자. 그래 맞아 엄마. 막내니까 아무래도 그 굉장히 그 다른 자식보다는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저희도 어떤 때는 좀 질투가 날 정도로 그런 면도 많이 있었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친척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1박 2일로 이렇게 가시면은 저희 집에는 이제 큰오빠, 큰언니는 작은언니 다 서울에 있으니까 둘째 오빠하고 막내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래하고 밥은 다 오빠들이 다 하고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중학교 다니면서 운동도 좋아해서 운동도 잘했었는데 고등학교를 예고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서는 뭐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데 DNA가 없는데 많이 걱정을 했었죠.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가면은 타향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너 혼자 살려고 하냐 그래갖고서 굉장히 만류를 했었는데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꼭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했죠 이제 그때는. 그 영옥이가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좋아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이 믿어요.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귀가 얇다 그러나 근데 뭐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서로 믿고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요즘은 좀 안심이 돼요.